네, 이슈톡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광수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소 산업이 사실은 뭐 미래에 또 다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서 굉장히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전기차는 우리 이제 굉장히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고요. 수소는 뭐 조금 그거보다 멀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친환경 에너지로 글로벌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구체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서 수소기업 협의체가 공식으로 출범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뭐 이번 주 수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수소 비즈니스 서밋, H2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현대차 그룹과 SK 그리고 포스코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거고요. 수소 산업을 다루는 기구는 사실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으로만 구성된 협의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H2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 그리고 비롯해서 재계 주요 그룹 총수들이 다 모인 그런 이벤트여서 또 이제 투자자들의 지금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와 SK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효성까지가 이제 지난 6월에 또 만나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거의 이제 석 달 만에 바로 이렇게 협의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초반에 이 논의한 이 네 개 외에도 나머지 그룹들도 합류를 하면서 총 20개 그룹 정도가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또 뭐 그때부터 나흘간 뭐 동시에 이게 수소 모빌티 쇼가 동시에 열려서 뭐 한국, 뭐 미국, 영국 등 12개 국가들의 기업들이 참여를 한 그런 수소 모빌티 쇼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뭐 이번 주는 거의 수소 위크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단순히 기업의 이슈만이 아니고 그게 사회적인 인프라 같은 게 같이 깔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감도 형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아마 이런 걸 추진하는 게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지금 어쨌든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대기업들 여러 군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포스코나 SK그룹이나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 등등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만든다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아마 네. 그런 부분 좀 친숙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현대차 그룹이 사실 2013년에 네.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 전기차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그 이후에 2030년까지 연간 수소 전기차 50만 대를 만들겠다 밝혔고 그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70만 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뭐 투자 아까 말씀하신 그 인프라 충전소 설치 등 포함해서 1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제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제 수소 사업 추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8조 원을 이제 투자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작년 말에 이제 수소 산업 진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이제 수소 생산 500만 톤을 하겠다 좀 이렇게 자체적인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30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효성 같은 경우에도 SK처럼 이제 수소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좀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보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도 워낙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분야에 좀 진출하겠다, 투자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뭐 이들 5개 그룹사가 2030년까지 수소에 투자하는 금액은 약 43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서 뭐 GS, 뭐 주산, 그리고 코오롱 등도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제 큰 그림에서 대기업들이 어떤 그 수소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냐 하는 것들은 이제 설명이 잘 됐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 좀 둔하니까 네네. 지금 관련된 중소형 주들의 그 주가 움직임이 훨씬 더 탄력적일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시청자의 관심도 그 수소 밸류체인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현대차나 뭐 SK그룹이나 수소하는 건 알겠는데 당장 네. 이게 시장에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수익을 맛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가벼운 중소형주를 좀 물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일단 수소 연료 전지 핵심 연료인 그 고분자 전해 질막이라는 이걸 생산하는 상하 프로탱크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30%나 올랐고요. 예.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물론 이제 뭐 대기업 계열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가볍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접합제, 수소 연료 전지의 일종의 접합체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한 6% 정도 올랐고, 주산 퓨얼셀, S퓨얼셀즈는 뭐 아주 투자들이 잘 알려져 있는 수소 관련 주잖아요. 여기도 이제 지난 한 달간 뭐 8% 정도씩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일진 하이솔루스, 여기 역시 이제 수소 연료 탱크 제조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상장했고 유일한 상장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지난 상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3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평화산업도 이제 현대차의 수소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한 70% 정도 올라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먼저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